주식으로 하고요. 사과, 고구마, 이 시간에 이제 사과와 고구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줬는데요. 사과, 고구마는 물론이고요. 잡고기, 그리고 동태, 뭐 건빵, 식빵, 뭐 당근 등 해서 곰들이 지금 우리 서울동물원 생활하는 곰들은 일곱 종류 이상의 먹이를 먹습니다. 그리고 하루에 세 번에 나눠서 3.5kg에서 7kg 정도의 먹이를 먹는데요. 먹이의 종류와 먹이의 양은 곰의 크기와 곰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. 앞에 있는 이제 세 마리의 곰들은요, 우리 서울 동물원에 있는 곰들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곰이에요. 왜냐면은 저기 지금 엉덩이 큰 곰 있죠? 금강이. 저 곰이 북한에서 온 곰입니다. 북한에서 남한으로 우리 남한에 사라져가는 토종 동물의 복원을 위해서 곰들을 보내줬어요. 여러 차례 곰.